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. 야외에 나가 있는 이주영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주영 캐스터. 네, 오늘은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날은 포근해졌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려주세요. 날은 많이 온화해졌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. 바로 미세먼지인데요. 전국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.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호흡기는 물론 피부에도 자극을 주는데요.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면 피부염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녹이는 효소가 활성화돼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 면역력이 약화된다는 말인데요. 이럴 땐 피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보양템이 필요합니다. SK2의 피트라 에센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피부가 컨디션을 잃지 않도록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제품이 대표적인데요.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낮 시간에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. 화장솜에 피트라 에센스를 듬뿍 적셔 이마나 볼에 팩처럼 사용하면 좋습니다. 피부에 순하게 흡수되는 것은 물론 자연 발효 대사액인 피트라가 90% 이상 함유돼서 미세먼지로 자극받은 피부가 진정되고 칙칙한 피부빛이 건강하고 맑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에도 피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.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낮 시간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. 미세먼지로 산화된 피부를 보호하는 에스테텀의 시티 프로텍트 미스트나 미세먼지 방어 기능이 있는 엘리자베스 아덴의 프리베이지 시티 스마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. 클렌징 시에는 모공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제품이 필수적입니다. 이번 주 내내 전국은 미세먼지로 뒤덮일 예정입니다. 호흡기와 피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